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얘기하는데 나이 든 스승과 어린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동생의 관계는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뭐 동성애 동성 애인들로만 구성된 어떤 특수 부대가 이제 뭐 페르시아 군과 싸워서 이겼던 기록 같은 것도 또 있고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쓰여진 책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얘기예요. 이런 거죠.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하나의 사랑의 유형으로 하나의 애정 행각의 유형으로 인정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만 크게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고도의 여성 혐오,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남성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 이런 것들이 또 배경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면 다 남자들을 그리잖아요. 신체들도 다 남자를 이상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다 남성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어떤 그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극단적 차이 인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비판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당시 줄권력의 어떤 난잡한 혹은 이제 일탈행위에서의 성행위를 그들이 철학적으로 미화를 시켰다는 게 크거든요. 그들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포장을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오해를 거듭하면서 다양성의 담론으로 좀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표면적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성의 역사를 연구한 뭐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나이 든 스승과 어린 저기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동생의 관계는 아니고 무조건 다 성적인 종속 관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유달리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여성 혐오라든지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같은 게 좀 강하게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너무나 무조건 어떤 고대 사회를 미화시킬 수는 없다. 이게 좀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